정규웅 선수나 김광문 형의 선수나 이런 맞아. 분들은 아주 멘탈이 강하지. 아주 맞아. 자, 이세재 자, 선수와 들어갑니다. 조성민 선수의 16강 남자 16강전. 남자 16강 마스터 남자 16강전 시작합니다. 이세재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대회 꾸준히 참가하고 계시고 네, 인천대 쪽에서 이제 예전에는 많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쪽에서 아, 저도 처음 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고 아 제가 대회를 자주 안 나오다 네. 보니 잘 안 뵀나 보네요. 네, 인천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 중 빼면 되는데 그냥 오늘은 저번 영인 시대보다 화질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아 화질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여기 실제 상황은 네. 여기 그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어두운데 네. 지금 화질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쏘는 게 저희가 Full HD로 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720p 저번에는 720p를 쐈는데 네. 오늘은 1080p를 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TV 화면처럼 아마 네. 유튜브에서도 네. 아주 뭐 선명하게 잘 나오고 네.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거의 이제 우리 사실은 로고도 코리아 스포츠 TV지만 이게 PSA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 정도 화질에 이제 뭐 지금도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화면만 따서 해설만 넣자 이거였는데 그렇죠. 아주 전용으로 뭐 카메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네. 아 뭐 이거 저기 그 스쿼시 하시는 분 중에서 좀 나는 좀 아 예전에 꿈이 아나운서였다 뭐 이런 분들 네, 지원받습니다. 지원하세요. 밥값이라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 뭐 일명 거마비라고 하죠. 거마비. 네? 거마비 뭐 그게 사실 뭐 스쿼시 좀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니까 네. 재능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동호인들이 즐기려고 하는 지금 이 취지에서 네.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조성민 선수는 저기 부천 세화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정말 세화 분들이 잘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 현진옥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 현진옥 선생님이 열의가 꽤 있으셔서 그 회원들 예전에 대회마다 다 찾아 같이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대회를 나오셔가지고 우승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아, 동대문대회 네. 나오셔가지고 동호인들 완전 개박살 내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그 현역을 놓으신 분들이 원래 그걸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데 하시는 거 보면 영상 보니까 엄청 잘 뛰시더라고요. 잘 뛰세요. 아 이게 아마추어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네. 네 지금. 현진혁 선생님은 예전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내가 한참 열심히 할 때 네. 선수권 대회 동호인을 풀어준 적이 한번 있어요. 경기도 선수권 대회 네. 거기에 내가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예선에서 현진혁 선생님하고 붙은 거예요. 아. 근데 3세트까지 내가 이겼는데 그게 5세트 게임이었어요. 아. 뒤에 가서 우리 안 해봤으니까 5세트 가서 지친 거예요. 졌는데 그때 아마 그 현진혁 선생님이 그때 쳐봤는데 정말 아. 폼도 좀 특이하시지만 그러니까 밸런스도 좋으시고 선수 같지 않은 스타일로 그렇죠. 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 받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라켓을 맨이 끝으로 잡고 치는데 그렇게 치기 어려우신데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카메라 각도를 좀 제가 잡고 오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댓글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 뭐라고 썼다고 저희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5분 시청 중이신데요. 너무 적어요. 25분. 250명도 아니군요. 아, 25분이면 누가 있을까 이 안에 우리 김종태, 정규용, 심나진, 김은조. 오늘 못 나왔지만 그 같이 보고 있을 경혜양하고 뭐
지금 정호섭 아나운사, 또 문수, 그치고 저기 수원문수, 뭐, 이 정도 보고 있겠죠? 아하. 그러면 뭐, 그거 빼면은 뭐 한 대여섯 번 더 보시는 거야. 별거 카메라, 없어. 카메라 각도가 또 안 맞았네요. 아, 네. 아이고, 예, 네, 감독님이 네. 카메라를, 네. 참,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자 우리 박경민 씨랑 지금 둘이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네. 두 명 빼고 그러면 23명 어? 정말 안 보시는데 아, 저번에 한 그래도 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네. 늘어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8강 4강 아, 가면 네. 또 자 우리 조성민 선수도 요 근래 실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네네. 옆에서 이제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아 벌써 2세트 끝났군요. 네. 자 이제 3세트 2세트 가고 있습니다. 아 세트가 2세트 2대1로 조성민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등치가 2세트. 있으신데 잘 뛰시네요. 저 예전에 굉장히 느렸었는데 네. 이 승치가 있으신 분 중에 또 저희가 아는 분 중에 김건호 형님이 또 아, 잘 뛰죠. 기가 막히게 뛰시죠 또. 네. 건호 형님 유튜브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보고 있나 김건호? 보고 있나 김건호? 우리 김건호 선수가 참 저희 에스탑도 같이 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동갑 친구인데 용인시 대회 때 구리시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형님입니다. 왜 그러나 친구? 네, 앞잡이라고 별명이. 앞잡이 왜 그러나? 아, 또 마음은 또 열어요. 또. 네, 아주 소심하시죠. 네, 건호. 네, 자 무릎 저기 잘 치료하고 운동 오래 하려면. 저희가 게임 중계를 해야 되는데 자, 사적인 중계를 너무 해가지고. 아니야 이게 다 저기 뭐야 우리 정호섭 아나운서도 사실은 마음은 열어 있었거든. 아 호섭이 형님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주 그냥 큰 칭찬을 아주 아끼지 않고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분이라고. 정호섭 아나운서. 네. 뇌생남. 얼굴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이쁘다는 정호섭 아나운서. 우리 정호섭 아나운서 네, 들어. 아, 예스렛. 그 전호열 군이라고 그 포항에 있던 아, 네네, 그 있습니다. 친구가 아주 콤비 플레이가 좋았었는데 우리 전호열 군은 또 포항 지방이기 때문에 아, 자주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뭐 연예인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 TV 보니까.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해설은 송진환 네. 형님의. 아 진환이 아주 깊은 송진환, 해설. 송진환 정말 거의 무슨 프로 선수 진행자 해설처럼. 그렇죠. 네, 아주 해설을 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송진환 씨는 네. 지금 원래 그 내가 잠깐 듣기로는 스쿼시계에서는 그 국가대표들이 네. 심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더 접근하는 그 어때요? 근데 다른 종목은 다 그게 있는데 수영도 있고 다 있는데 스쿼시만 없어요. 스쿼시는 없는데 그거를 스쿼시도 그렇게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관심 있게 지금 같이 다니면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참 그 송진환 씨는 동호인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 굉장히 네, 해박한 분이에요. 굉장히 해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태기 형님이 원래는 이게 해설을 많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잘하시지 않았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또 질 좋은 해설이 아니더라고요. 듣고 있죠 정태기 형님? 듣고 있나 김정태? 응? 네 조성민 선수가 듣고 계시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채팅 실시간 채팅으로. 네. 네. 지금 게임 잠깐 봐도 조성민 선수가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리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힌 네. 시스템이에요. 네. 리플레이 너무 좋고요. 지금 확실히 이겨버리네요. 네. 그리고 또 예의가 있죠. 조성민 씨. 네. 네.